안녕하세요. 빵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행글을 쓰는 여행작가에게 스토리텔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로 여행글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스토리텔링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먹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처음으로 맛볼 스토리는 헛제사밥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음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을 맛볼 수가 있죠. 언젠가 한국관광공사 광고에서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헛제사밥은 보시는 것처럼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나물들을 조금씩 모아서 고추장 없이 비벼먹고 또 제사상에 올라가는 생선이나 뭐 전 뭐 이런 것들을 한 점씩 먹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제기에다가 차려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옛날부터 먹어오던 콜 음식이라기보다는 1970년대에 상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1974년에서 1976년 사이에 안동댐 건설을 했다 그래요. 이때 수몰 위기에 처한 문화재와 가옥들을 현재 안동 민속박물관이 있는데 근처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안동의 전통 음식만을 팔도록 했다 그래요. 그때쯤에 헛제사밥이라는 과거의 전통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메뉴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때쯤 식당에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위키백과가 말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헛제사밥이라는 이름의 메뉴는 필요에 의해서 발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없었던 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후 1978년 안동시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많은 식당에서도 헛제사밥을 판매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상품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굴하게 된 배경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밥과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몇 명의 학자들이 헛제사를 열어서 맛있는 제사 음식을 즐겼다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제사를 지내지 못했던 일반 사람들이 헛제사를 열어서 제사 음식을 즐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 해설사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어머니가 공부하는 자식을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이고자 헛제사를 지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를 위장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에는 어느 한 집에서 보란 듯이 잘 차려 먹는 게 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나눠 먹을 만큼 또 충분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지방의 공동체 문화?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귀했던 시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월영교 앞쪽에 특히나 헛제사밥 식당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안동 식혜를 팔거나 한상 차림의 서비스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안동에만 있는 로컬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 안동 식혜가 여행 마케팅의 대표 음식이 되지 못한 건요. 헛제사밥만큼 스토리가 없고 호불호가 갈리고 또 밥이 될 만한 음식이라기보다는 기호 음료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헛제사밥의 나물 비빔밥에서는 고추장으로 비벼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제사 음식에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마다 호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헛제사밥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제 입맛에는 음식들이 다 식은 음식들이라 전 별로더라고요. 제사라는 게 원래 제사를 지나고 나면 펄펄 끓는 음식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하니까 한 번은 이걸 사 먹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 음식에서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야기를 알고 먹으면 좀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왜 헛제사밥 비빔밥은 고추장을 넣지 않는지 정도만 알고 먹어도 그 고유의 맛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고추장 비빔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주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야기 중심으로다가 전주 모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막걸리에 생강, 대추, 계피, 배, 뭐 이런 8가지 한약재를 넣고 끓인 해장술인데요. 여기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광해군 때 임목 대비의 어머니가 귀양지 제주에서 빚었던 술이라고 해서 대비 모주라고 부르다가 모주라고 줄여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마을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건강이 염려돼서 이 막걸리에다가 각종 한약재를 넣고 달여서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주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어요. 건강을 걱정하면 술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첫 번째 설인 대비 모주설에는 제주도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제주에서는 탁주인 막걸리를 모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주를요, 예전에는 전주, 남원 이쪽 지역 국밥집에 가면 한 잔에 1,000원씩 팔거나 한 잔씩 그냥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얻어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도 잔술을 팔아요. 뭐, 조금 가격이 올랐죠. 그런데 캔이나 병 같은 거에 넣어서 다양한 패키지로 또 상품화가 잘 되었더라고요. 모주가 본격적으로 상품화 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모주는 도수가 낮아서 쉽게 상하고, 그래서 상품화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먹고 가라. 뭐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상품화가 된 것을 보면 기술이 발달했나? 그런데 저는 패키지에 든 것보다는 식당에서 탁그 현장에서 먹는 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로컬 푸드의 힘이 아닌가요? 또 어쨌거나 제 지인 중에 전통주 전문가가 있는데요. 여름에 요 모주를 살짝 얼려서 슬러시처럼 갈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통영으로 갑니다. 통영에는 대표 음식이 꽤 많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사 먹는 꿀빵도 있고요. 술꾼들이 좋아하는 뭐 다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봄에는 얼마 안 남았죠. 도다리 쑥국철이 다가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충무김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충무김밥 비슷한 거 좋아하는데요. 일명 우리 엄마 손가락 김밥이에요. 손가락 김밥이라고 하니까 좀 징그럽다. 어렸을 때 엄마가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밥에 참기름, 소금, 깨소금 이런 양념을 하고 손가락만하게 김밥을 잔뜩 싸놓고 어디 나갔다 온다 하면서 편지를 써놓고 위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어릴 적 추억의 음식인데요. 통영이 예전에는 충무였어요. 그래서 통영 김밥이 아니고 충무 김밥입니다. 구성은 손가락 굵기처럼 작게 밥을 김에 싸죠. 여기에는 밥의 양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 깍두기, 그리고 꼴뚜기 무침인데 여기서는 꼴뚜기는 아니고요. 이 깍두기나 꼴뚜기 무침은 깍두기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무김치인 뭐 석박지, 그리고 꼴뚜기 대신 오징어나 뭐 낙지나 때로는 어묵으로 이렇게 대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김밥은 뱃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어부들이 여름에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배 위가 너무 덥잖아요. 음식을 싸가게 되면 빨리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밥을 일반적인 김밥처럼 싸지 않고 밥과 김은 따로 싸고 그리고 별도로 잘 상하지 않는 이런 양념이 강한 무침들을 반찬으로 분리해서 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오칠한 이 그릇도 빨리 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먹으러 갔던 곳이 뭐 내돈내산이지만 통영에 있는 한일김밥이었는데 이 그릇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릇 때문인가? 맛있던데요? 그런데 이 충무김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 안에는 근현대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전두환이 구테타로 1981년에 정권을 잡는데요. 이때 흉흉해진 국민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씁니다. 그 중에 국풍 81이라는 축제를 여의도에서 아주 크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제 축제죠. 나라에서 막 주관한 그런 축제인데 이것은 이후에 우미나 정책 중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축제에서 남은 곳두 개를 꼽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충무김밥과 가수 이용입니다. 통영의 원조 뚱보 할매
어두이 할머니께서 이 국풍 80일 축제에 오셔서 이 김밥을 팔았는데요.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도 국풍 80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식으로 이 충무김밥을 꼽았다고 하네요. 이후에 서울에 한 군데씩 충무김밥집이 생겨나면서 이런 김밥도 있구나 하면서 서울에 한때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부산에 가도 이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점이란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용 가수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도 가을마다 특히 10월 31일에는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한 번은 나오는 잊혀진 계절을 부른 가수입니다. 국풍 80일에서 바람이려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국풍이라 바람 뭐 이런 노래를 부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죠? 여튼 이 덕에 완전 이분이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때는 조용필과 라이벌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옛날에는 희한하게 언론들이 라이벌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충무김밥을 처음 먹은 것이 명동 뒷골목에 있던 충무김밥 체인점이었는데요. 김밥도 좀 뻣뻣하고 깍두기랑 무침은 원래 단체 급식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돈 주고 이런 걸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무김밥의 맛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여행 작가가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조, 통영에 가서 먹어보니까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 먹었던 그 명동 거는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조집, 원조집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음식을 그 알맞은 시기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음식 이야기를 알아두면 연애할 때 좋습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음식 이야기 해주면서 잘 꼬셔서 여행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인기가 많잖아요. 여행과 음식, 그리고 음식과 이야기는 뗄래와 뗄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다른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